연산은 세자 시절부터 대간의 행보에 불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간을 압박해 갔는데요. 반면 대간들은 연산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기 위해 반대로 연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산 즉위 초의 조정은 연산과 대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산이 맨날 대간이랑 싸움만 해대고 국정 운영은 하나도 안 했냐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연산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를 펴갔는데요. 자, 그럼 연산은 즉위 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연산은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멍청하고 포악한 면만 부각되는데, 즉위 초 연산의 행보를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산의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연산은 왕으로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뚝심은 왕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로, 왕이 국가를 위해 하려는 일 중엔 분명 신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기에 가끔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하죠. 물론 방향이 정확할 때 말이에요. 또한 연산은 힘의 관계도 잘 이해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힘은 대간들에게 크게 쏠려 있었기에 연산은 대신들을, 그 중에서도 원로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요. 그렇게 연산과 원로 대신이 한편이 되고, 대간과 유생이 한편이 되고, 중견 대신과 승지들은 가운데서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연산은 정치를 할 때 주로 대신들의 의견을, 그 중에서도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쫓았습니다. 이때쯤엔 이미 조선이 건국된 지 100여 년이 지나서 정치나 제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자리 잡힌 시스템으로 인해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었죠. 이 때문에 연산의 통치기엔 생각보다 조선이 크게 쇠락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마지막 2년엔 연산이 너무 막 나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연산은 학문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또한 사냥을 좋아하고 승마술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한편 연산은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그림을 좋아해 관료들과 시를 주고받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처용물하고 궁중예식 때 가면을 쓰고 탈춤을 추는 게 있는데 이걸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산은 지금까지 조선이 쌓아온 체제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조선에서는 일식, 월식이 나타나면 관료들은 하늘이 화났다며 왕의 잘못을 꾸짖고, 왕은 이게 모두 내 탓이라며 반성하곤 했는데요. 신기한 건 이때쯤엔 이미 천문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일식, 월식은 다 예측할 수 있었단 겁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일어나니 이날은 왕이 사과하고 관료들은 꾸짖는 날, 이걸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은 이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제도를 타파하고 기존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부수려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연산의 단점으로 얘기를 이어가보자면, 연산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긴 했으나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일식을 알고도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건 사실 왕이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왕이 형식적으로 하늘이 화난 것 같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해보라 하면 신하들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왕의 잘못을 말하고, 그럼 왕은 감히 기어오른다고 신하를 벌주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신하들의 진짜 생각을 듣고 고민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산은 그냥 형식적인 거 싫다면서 이런 걸 없애놓고 그럼 신하들의 생각을 듣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건 또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단점만 보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연산은 그냥 단점만 보고 없애놓고 장점도 같이 사라졌는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거죠. 연산의 이러한 단점은 관료를 숙청한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두 번이나 사활을 일으켜 관료들을 대거 숙청해놓고 그 자리를 메꿀 새로운 세력을 기르거나, 아님 남은 관료들에게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일만 크게 벌리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나오니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고만 겁니다. 그럼 어째서 연산은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된 걸까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역대 왕들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눈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업의 군주와 수성의 군주인데요. 나라를 세운 왕은 대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고 전 왕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나라를 뒤집을 만큼 거대한 무력도 갖고 있죠. 그렇게 새 나라가 건국되면 그 다음 국왕들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나라를 정착시키는 거죠. 따라서 한 왕조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왕은 대개 3-4대쯤에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창업의 군주라면 이 다음은 수성의 군주입니다. 창업기가 지나면 나라의 안정기가 찾아오면서 이때부턴 이미 쌓아놓은 제도와 문물 그리고 안정된 사회를 누리며 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태어난 세자들은 대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어려서부터 다음 왕이 될 자라면서 떠받들리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냥 딱 태어나 보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의 지존이 되어 별다른 위협도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니 웬만큼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 이상 타락하기가 너무 쉬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이 딱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물론 이 설명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너무 단순화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연산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란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은 관료들에 대한 끝없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료란 집단은 자기들끼리 다 연줄이 다 있고 오늘의 대간이 내일의 대신이며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 왕에게 대항하는 그런 존재라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유자광처럼 자기를 도왔던 인물도 결국 관료와 한패라며 내치곤 했죠. 또한 연산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을성도 부족했기에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연산은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경연에 빠졌고 나중에는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사헌부 사관원을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죠. 자, 다시 연산의 즉위 초로 돌아와서 연산은 대신은 회유하고 대간은 견제했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신과 대간의 충돌도 점점 심해집니다. 대신들은 대간이 즉위 초부터 너무 설친다면서 참을성 없다고 나무랐고 대간들은 대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만 생각하느라 왕의 잘못을 눈감아준다며 나무랐는데요. 나중엔 점점 말도 세져서 조순이란 자는 노사신의 살을 씹어먹어버리고 싶구나 라고 말하고 노사신은 대간들이 자기 올곧음을 과시하기 위해 남을 고자질하는 짓을 반복하니 이런 풍속은 고쳐야 한다 라고 했죠. 게다가 대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단체 파업을 해대니 나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는데요. 흔히 대간이 하는 일이 왕이나 대신을 탄핵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간의 업무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대간은 조정 곳곳에 특히 주로 인사, 재정, 재판과 같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곳들에 개입하여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일에서 대간의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대간이 자꾸 단체 파업에 들어가니 이 많은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요.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나라의 업무가 마비되는 와중에 또 대신과 대간은 서로 니 탓이라며 잘못을 떠넘기고 이러한 사태가 연산 즉위 초 4년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쌓인 끝에 모호사화라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모호사화에 대해 알아봅시다.